전체적인 이 친구들에 대한 설정들을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국이 잘하는 정국이었을 때 정국이가 약간 있었잖아. 프렌즈비 약간 저는 약간 방탄소년단처럼 되게 약간 획기적인 이름이었을 것 같아. 21세 필터링이지. 경호도 21세기. 21세기라고? 무슨 거예요? 뭐 저 방금 21세기라고 뭘 말할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보죠. 21세기 21 밀레니엄 프렌즈. 이건 딱 어렵다. 이거 뭐라고 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기도 하고. 만나게 된 계기. 다른 설정들 쉽게 정할 수 있는. 만나게 된 계기. 취업 스터디라는 거지. 취업을 하려고 이제. 솔직히 봐서 여기서 일할 사람이 별로 한 명도 안 돼. 나 왜 파카 되게 다 놀고 먹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이돌 연습생이에요. 아 얘들요? 얘가 이제. 아이돌이 되려고 이제 다 모인 애들이죠. 노력하는 측정이 있고 현실적이긴 하네. 다음 질문은 레모설. 나는 일단 망이가 1위. 망이 얼굴도 보시고 또 객관적으로 합시다. 네. 솔직히 파카가 제일 잘생겼어. 파카가 제일 잘생긴 했어요. 아니 저는 쿠키요. RJ 1위. 아니 너 공연으로 하자. 캐릭터 이름 RJ. 나 파카 아니야. 2위 쿠키. RJ랑. 야 나 꼴등 줘 그냥. 나중에 반전 이렇게 돼. 2위 쿠키. 파카야. 안에 제 사랑 얼굴이 있는 거야. 진짜 노는 거야. 쿠키 귀여워. 쿠키고 3위가 침침이야. 침침이 귀엽다. 망이가 꼴찌면 그냥 4위가 코야네. 내가 6위로 갈게. 5위 테테. 테테고. 그리고 6위가 슈키. 슈키 7위 망이. 거의. 이 정도까지만 네. 하고 아, 네. 재밌네요. 네 진짜 그냥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렇게 나온 이게 구체화가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사실 아직도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를 어떻게 불어넣으면 좋은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완성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운나네요. 네 저희한테는 저희가 초안을 잡았던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뭔가 디벨롭 돼가지고 뭐 딱 되니까 진짜 신기하게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되게 캐릭터마다 그 멤버들 각자 개개인의 색깔이 묻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네요. 저는 왜 이 캐릭터를 만들었냐면 특이한 것들을 이제 만들면 그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 이때까지 보지 못한 것이야 라고 이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의 의견이랑 생각들이 담긴 그런 한 작품이라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같은 그 관련이 굉장히 큰 이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이게 되게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방탄소년단 심혈기로 작업을 한 캐릭터.